예, 안녕하십니까. 히브리 말라기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왜 아타, 이제 알레헴, 너희들에게. 엘은 누구에게죠? 헴은 너희들. 그래서 알레헴, 너희들에게 함 미제바. 미제바는 명령이죠. 명령, 계명, 커맨드먼트, 명령. 이 명령을 하조트, 조트는 이것이죠. 디스. 그래서 하미제바 하조트, 이 명령을 너희들에게 했죠. 너희들에게 준다 말이죠. 하코아님, 코아님은 코헨, 성직자, 제사장. 제사장들아, 이 명령을 너희들에게 준다라고 했습니다. 임로, 만일 아니라면 티시메우, 너희들이 듣지를 않는다면. 예. 티시메우는 샤마의 2인칭 복수 미완료. 그래서 티시메우, 너희들이 듣지 않는다면, 제사장 너희들이 듣지 않는다면. 그리고 웨임로, 않는다면 타시무, 타시무는 슘, 예. 슘은 두다죠. 너희들이 두지를 않는다면 알 레브. 예. 레브는 마음이죠. 예,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라테트, 카보드, 리쉐미. 그리고 라테트, 테트는 나탄, 나탄은 주다죠. 기브, 풋, 세트, 두다, 이렇게 그런 뜻이죠. 카보드, 카보드는 영광이죠. 영광. 예. 카보드를 리쉐미, 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라테트 카보드 리쉐미. 아마르 아도나이 제바오트, 만군의 주님께서. 제바오트는 만군이죠. 그리고 아도나이, 주님이 말씀하셨다, 아마르 하셨다. 베 실라티, 내가 보낸, 정말 보낸다. 예, 샬라는 보내다죠. 근데 실라흐티, 내가 PL형으로 강하게, 내가 정말 보낸다. 바헴, 너희들에게. 에트, 무엇을. 메라, 예, 한메라. 메라는요, 메라? 이건 저주예요, 저주. 메이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쵸? 메라는 저주예요. 저주를 내가 주님께서 샬라 보내겠다. 너희들이 만일 듣지 않는다면,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또 왜 아로티, 예, 아라르. 아라르는요, 이건 저주하다. 예, 저주하다. 내가 저주한다. 에트, 무엇은. 미르 호테헴, 너희들의 축복을. 예. 브라카는 축복이죠. 여기서 축복 드리고, 너희들의 축복들을 아로티, 내가 저주하리라. 베감, 또한 정말로 아로티하, 너희 그것을 내가 저주한다. 예, 하는 그것을. 그래서 아로티하, 내가 그것을 저주한다. 키, 왜냐하면 에네헴, 에이는 없다는 말이죠. 너희들이 없다. 샤밈, 샤밈은 슘, 쇼밈이네요. 쇼밈, 너희들이 둠이, taking함이 분사형이죠. 없다. 알레브, 마음에 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한다. 하나님께서요, 그 성직자들에게 이 마음 상태가, 심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아르가 되고요, 저주가 되고요, 또 메라가 된다고 했어요. 메라. 그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장 3절. 힌네니, 보라, 고에르, 내가 꾸짖는다. 벌할 것이다. 브란다, 라헴, 너희들을. 에트, 하젤라, 제라는
씨앗이죠, 씨앗. 째라, 째라, 씨앗. 그래서 자손, 자녀들을, 자손들도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고 자손들에게 내가 까르한다, 꾸짖는다. 그래서 왜 제레티, 제레티는 짜라, 짜라는 아까 이 제라는 그 아인이고요, 그쵸? 제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해가 왔죠, 그쵸? 같은 글자인데 해는 이건 뿔이다. 예. 자라크, 스케트, 펜. 그래서 자라코 이건 자라, 제라는 자손, 그쵸? 자손들에게 제라 뿌린다. 내가 뿌렸다. 베레시. 페레시는 이게 똥이에요. 분변 또는 뭐 페칼 매터죠. 그래서 이게 이것을 이제 똥을 알 페네헴 너희들의 얼굴에 바를 것이다. 아, 그 성직자의 그 거룩하신 성직자 제사장들의 얼굴에다가 페레시를 내가 자라흐 할 것이다. 똥을 쳐바를 것이다. 페레시 똥을 학계 햄은 이게 절기죠. 거룩한 절기, 학은 축제, 피스트, 절기. 절기의 똥이라고 했잖아, 페레시. 절기에 얼마나 많은 양들이 오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겠어요. 그 절기에 그 페레시가 얼굴에 뿌려질 것이다. 자라 될 것이다. 왜냐, 하나님을 무시,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베 나샤, 내가 가져간다. 베 나샤, 그가 가져간다. 에트햄 너희들에게 엘라브 그것으로서 나사 할 것이다. 나사, 나사는 테이크 어웨이 한다. 가져가 버린다. 이게 지금 이 배설물이요, 이게 엘라브가 삼인칭 단수잖아요. 그래서 페레시를 받는 것 같아요. 똥을, 페레시, 똥을, 똥이 너희들에게, 너희들에게 똥이 들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나사. 너희들이 똥을 옮길 것이다. 예. 하나님이 꾸짖는데요. 예. 꾸짖으니까, 절기에 그 희생의 똥을, 얼굴에 쳐바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개역성경에서는 나샤 에트햄 알라브가 너희가 버림을 당하리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네요. 예,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위다 에템 너희들이 알 것이다. 그것은 야다는 알다죠. 야다 알다인데 이다 에템 너희들이 알 것이다. 그것은 키 실라티 내가 보낸다. 엘라헴 너희들에게 무엇을 에트 함 미체바를 보낸다. 이 계명 명령을 너희들에게 내린 것이 있다. 하조트 이것을 이 하조트 이 미체바를 너희들에게 보낸다. 리 헤요트 하야는 있다죠. 그래서 리 헤요트는 부정사용으로 이제 있도록 느리티 나의 명령이 나의 계명이 나의 느리트는 계약이고 또 카비넌트 언약도 되고 그쵸 너희들에게 있도록 그쵸 리 헤요트 베리티 나의 있도록 에트 레비 레위 사람들에게 있도록 앞에 그 3절에 보니까 너희들 마음에 레브의 마음이 레브잖아요. 근데 다시 이제는 레비에게 레비에게 내 계명이 베리트가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까 2절이었나요? 2절에 주님께서 레브에 보세요. 내가 너희들이 그 너희들이 너희들이 있죠? 그로리를 아이고 이게 화면이 좀 이상하게 됐네. 됐습니다. 알 레브 라테트
가보 들리시미. 처음에 레브에 두어라고 했잖아요. 그쵸? 레브. 근데 이제 4절에 오니까 레위에게 했어요. 레위에게. 내가 이것을 레위에게.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면은, 아, 처음 레브에게 줬는데, 이제는 4절에서 레위 하니까, 아, 그 레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레브를 말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냥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냥 마음이고 레위니까 따로따로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약간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쵸? 레브하고 레비. 그쵸?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잖아요. 레비. 그래서, 이걸 볼때 하나님이 그이 지금 고하님 제사장들에게 또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 너희 마음에 두어라 이걸 엄청 강조를 하고 있는 걸알수 있었고요. 아마르 말했다. 아도나이 제바우트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말라기는 보니까 만군의 주님이라고 항상 말씀을 많이 했나요? 그렇죠. 만군의 주님. 아도나이 제바오트. 아도나이 제바오트. 그 당시에 열강 속에서 얼마나 유다가 돌아온 보로 귀환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약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도나이 제바오트로 항상 말씀을 하셨네요. 5절. 메리티 나의 계명이 하에타 있었다. 오티 이토 그에게 그와 함께 있었다도 되겠지만 있으리라도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메리티 하에타 이토 그에게 하임은 그 생명이죠. 생명과 백하샬롬 생명과 평안으로 그에게 나의 계명이 되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계명이 생명이고 제사장 레위 사람들의 생명이고 평안이에요. 그걸 지키는 게 평안이고 생명이거든요. 그리고 와 에트넴 내가 나타난을 하겠다. 나타니 에트넴 에는 미완료죠. 그래서 에트넴 내가 주리라 로 그에게 모라 경외함이죠. 경외함 모라는 fear. 몰라 몰라 하여튼 뭐라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는데 이그 베리티 주님의 그 나의 계명 나의 베리티를 이제는 뭐라 하도록 주겠다 그래서 와 일레니 그가 나를 이레니 야레는 두려워하다 존중하다 경외하다죠 그래서 나를 경외할 것이다. 우 미페네 쉐미 앞에서 쉐미 내 이름 앞에서 미페네 앞에서 쉐미 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진짜 함부로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때가 많잖아요. 정말 불신자들도 정말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는데 그 이름을 앞에서 이레니 두려워할 것이다. 니하트는 하타튼 두려워하여 떨면서 떨어서 내 이름을 떨도록 하후 그렇게 그가 떨면서 내 이름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다라는 거죠. 이 제사장과 그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눈먼 그 희생제물을 가져오고 절고 병든 것을 막 드렸잖아요. 1장 8절에서 드렸잖아요. 그것을 이제는 도저히 그렇게 할수 없다는 것들을 이제 깨닫도록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6절 보세요. 도라트 에메트 하예타 메 비후 그의 입에 토라트와 에메트가 진리의 그 도라트가 율법이 진리의 법이 있을 것이다. 있다. 그리고 아벨라는 에벨은 인저스티스 공평치 아니한 불이죠. 로 없다. 님메차 비
셰파타브 그의 입술에 사파는 입술이죠. 그의 말에 언니메차 발견되지 않으리라. 그리고 왜 샬롬 안에서 평안 안에서 그들의 입술 속에는 그의 입술에는 불의가 아벨이 없을 것이다. 아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왜 미쇼르 그 미쇼르는 공평이 미쇼르 공평함이 공평함으로 공평함 속에서 할락 그가 그럴 것이다. 이티 나와 함께 에스는 무엇을인데요? 이것은 위드로도 되잖아요, 그렇죠? 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주와 함께 그럴 것이다. 할락 이티 벨라빔 많은 헤시브 메 아본 메 아본은 죄로부터 돌이켜서 슈브는 돌이키다 많이 돌이키며 많은 사람들이 돌이키며 많은 사람이 돌이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기 때문에 5절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의 입술에는 토라트 에메트가 있을 것이다. 입술에 거짓말 안 하고 그렇죠? 에벨 안 하고요. 토라트 에메트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샬롬 속에서 그렇게 거짓말 안 하고요. 그리고 공평함으로 미쇼르 속에서 주님과 함께 그럴 것이다. 죄로부터 떠날 것이다. 메 아본으로부터 아시브 돌이킬 것이다. 예,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